여행 참을 수 없는 즐거움, 스마트 라이프 이슈 스캔입니다. 카페, 영화관, 식당을 반복하는 데이트에 질린 커플이 있다면 얼른 들어와 주세요. 새로운 이색 데이트 장소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낯선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장소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청도 와인 터널입니다. 열차 터널을 와인 터널로 변신시켜 화제가 되었던 곳인데요. 시원한 곳에서 와인을 맛볼 수 있어 와인을 즐기는 커플에겐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무료 시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5월 16일부터 정상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관심 생기신 분들은 달력에 표시해두셔야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꿈 그리기 체험입니다. 꿈은 말로 표현하고 글로 적어야 이뤄진다고들 하죠. 와인터널에선 글로 표현한 꿈을 숙성시키실 수 있습니다. 와인병에 꿈을 담아 저장하는 겁니다. 또한 이곳의 감와인을 직접 병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사진으로 라벨링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연인과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경주 대릉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의 나홀로 나무는 연인들이 푸르른 커플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곳인데요. 경주 대릉원도 푸릇푸릇한 언덕 앞에서 산뜻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올림픽공원과 달리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이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이곳은 23개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있는 유적지입니다. 연인과 손잡고 고분 사이를 걷는 고즈넉한 데이트를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초록 들판, 연꽃, 연못을 보며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기 딱 좋습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고분 사이 핀 목련나무인데요. 목련나무가 무척이나 신비로워 연인과 특별한 사진 찍기 좋습니다. 한복을 대여해 한복 커플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 추천 장소는 대구 강정보 디아크입니다. 강과 물, 자연을 모티브로 한 예술 건물인데요. 세계적인 건축가 라시드의 작품입니다. 물수제비 모양이기도 하고 물고기 모양이기도 한 현대적인 디아크를 배경으로 연인과 함께 도시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자전거와 바이크 대여소가 있어 라이딩하기 좋습니다. 낙동강을 따라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시원하게 달리면서 디아크도 보고 낙동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데이트 스팟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색적인 데이트를 즐기며 연인과 새로운 추억을 쌓아보세요. 오늘 이슈 스캔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